지금부터 AWS 2 S3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AWS 1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회원가입, 서비스를 켜고 끄는 법, 요금 계산과 같은 것들을 아직 모르신다면 AWS 1 수업을 먼저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익숙하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S3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간단한 저장 서비스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AWS를 하나의 컴퓨터라고 비유했을 때 S3는 그 중에 하드디스크, SSD와 같은 저장 장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가진 파일을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S3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S3의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전 페이지에 제품을 클릭하면 제일 밑에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S3가 바로 S3의 홈페이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S3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요거를 처음부터 읽어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계해드리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우리 앞에 어떤 파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파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파일들이 있겠죠. 금융정보라든지, 아니면 내밀한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아, 이 파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컴퓨터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고장난다. 불확실한 것은 언제 고장난지 날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고장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저장 장치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자, S3의 이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내구성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AWS 리전 내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최소 3개의 물리적 가용 영역에 자동으로 분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AWS에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 파일이 하나의 컴퓨터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최소 3개 이상 카피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는 같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의 건물이 완파돼도 나머지 건물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개의 건물이 동시에 완파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바로 이러한 특성을 AWS에서는 내구성이라고 하고요. 이 내구성은 99.99999999%의 내구성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AWS는 파일을 보관해 줄 뿐만 아니라 AWS의 S3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 세계 누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에 접속해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파일 서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AWS를 파일 서버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꿈을 꿀수 있는 거죠. 죽지 않는 파일 서버. 아무리 많은 사용자가 들어와도 그 사용자를 어떻게 지탱할 것이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AWS에서 알아서 하는 파일 서버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페이스북에다가 파일을 올리면서, 이미지를 올리면서 사용자가 많으면 페이스북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또 우리는 파일에 대해서 이런 꿈도 꿀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파일을 저장할 때그 파일이 예를 들면 5년 뒤에는 삭제됐으면 좋겠다. 또는 그 파일이 뭐 1년 뒤에는 좀더 저렴한 저장 장치로 자동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꿀수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파일 하나를 계속해서 수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예전의 파일은 잃어버리겠죠. 파일의 이름이 같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예전에 있었던 파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동으로 예전 버전들도, 유지가 되고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런 버전 관리 기능도 S3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S3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기능들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S3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컴플리케이트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할 만큼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잡한 기능들을 다 배워야 될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만나건 CRUD를 따져봐요. C는 Create, R은 Read, U는 Update, D는 Delete입니다.
저는 CRUD를 할줄 알면 속으로 나 이거 할줄 알아 라고 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예, 갖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아, 잘 못합니다. 예, 조금 압니다. 이렇게 당연히 겸손해야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바로 이 CRUD를 살펴보는 수업이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또는 저희 후속 수업을 통해서 챙겨드릴 예정이에요.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